존경하는 52만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도 송곳 지역 출신 조민성 먼저 저에게 5분 자유 발언 기회 주신 존경하는 정혜종 의사님과 선배 동료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태풍 피해로 불철주야 돌아가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정 공직자 여러분의 오해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지난 7월 15일 단행된 포항시 것으로서 개편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는 꾸준한 시세 확장과 급격한 오래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증가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노선 개편으로 도심 지역의 버스 운행 횟수가 32.5% 늘어나고 배차 간격은 10에서 15분으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웠던 일부 지역을 서비스 운영으로 신규 편입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항시 노선 개편 이후 한 달 이상이 지난 지금 실정은 어떻습니까? 시내버스 개편 첫날 300건이 넘는 인원이 제기되었고 한동안 매일 200건이 넘는 시민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노선 개편 시 가장 중요했던 가정 중 하나인 홍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포항 시내버스 이용의 상당수가 어르신들과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홍보는 노선 개편이 한 발도 남지 않은 7월 초 소수 읍면동의 간변단체 쪽 진행이 되었습니다. 배포된 안내도와 공고물은 너무 작은 것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단순해 노선 파악에 공유되지 못했다는 이론도 많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매번 젊은 사람들에게 어서 노선을 물어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편을 제기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이용상의 문제점입니다. 오늘은 노선 개편 이후 주민들과 함께 버스를 타왔습니다. 다행히 노선 개편으로 버스 이용이 편해진 일부 지역과는 별도로 기존보다 불편함이 가중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깊은 불신이 생겼습니다. 일부 학교 학생들 경우 학교와 정류장 이용 시 환승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15분 정도를 걸어 직행 버스를 타기도 합니다. 실제 이용 시 배차 간격이 안내와 다르고 어플을 통한 버스 정보로 버스 정류장에서 안내하는 시간과는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결국 막대한 예산과 오랜 준비 기간을 들여 버스 노선을 개편하였지만 정작 시민들의 실생활과 동선 파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치밀한 준비가 부족했음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광덕 시장님, 여러 요인으로 인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 노선 개편은 꼭 필요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편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과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대해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통해 포항 시내버스가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